아, 역시 출퇴근은 이 자리가 최고지. 아주 대한민국 옷을 네가 다 입네. 지선아, 얼굴이 좀 탄 것 같다. 아닌데? 아니야, 탄 것 같아. 확인해봐. 아니야, 아니야. 써, 옷이 한 게 아니야, 사람이 한 게야 지금. 나 생각해서 일찍 직접 다녀주라. 탔나? 사람 바라지도 않는다. 나 실시원하다 진짜. 안녕하세요. 바이오 스펙트럼 제품 개발부 주임연구원 류지선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열자극이 피부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열노화 예방 효과가 있는 바이오 스펙트럼 원료 칸그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 모두들 확인해보셨나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위에 링크를 통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 가능한 순한 무기자차 선크림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UV 필터 기능이 있는 무기원료 징크 옥사이드를 사용해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를 예방하고 쿨링 효과가 있는 칸그린을 사용해 열에 의한 열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선크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피부 속까지 꽁꽁 차갑게 만들어주는 선크림 만들러 가보실까요? 고고! 오늘 만드는 W 타입 무기자차 선크림의 원료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상 A상과 유상 B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A상에는 물과 열노화 예방에 탁월한 오늘의 메인 원료 캄그린을 넣어줍니다. 캄그린에는 애플민트 타임 녹차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스펙트럼의 또 다른 원료 베지스탑을 넣어줍니다. 베지스탑은 꽃송이 버섯 추출물이 들어간 제품으로 자외선에 의한 홍반과 염증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비상에는 유상 원료를 넣어주겠습니다. 가벼운 사용감을 주기 위해 세 가지 에몰리언트를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가지 유화제를 넣어주겠습니다. 천연 보존제도 넣어줍니다. 비상은 80도에 잘 녹여 모두 용해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UV 차단제 징크 옥사이드 분산액을 넣어주겠습니다. 이상에 분산된 잔탄감을 넣어 수상의 전도를 높여줍니다. 소리가 별로 안 나죠? 소리가 별로 안 나네요. 이제 비상을 넣어주겠습니다. 발라볼게요. 너무 많이 발랐나? 발림성은 매우 가볍네요. 제가 만든 거 다 좋아요. 제가 만든 항상 전 그냥 뭐 좋은 거 같아요. 보이시나요? 백탁 토너 크림 같지 않나요? 톤업이 되는 것 같네요. 톤업 크림이란 느낌으로 바르면 될 것 같아요. 발림성은 좋아서 보세요. 약간 홈쇼핑 하는 느낌이지만 톤은 밝아졌는데 이렇게 뭐 자연스럽지 않나요?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톤 보정된 느낌 아니에요? 이제 생명과학연구소에 SPF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있다고 해서 측정해보러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바이오 스펙트럼 생명과학 연구소이고요. 들리고 있나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야, 오늘 제가 만든 네. 선크림인데 혹시 SPF 측정 가능할까요? 아, 네. 제가 오늘 측정해 드릴게요.
네, SPF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PF가 38이 나왔습니다. 네, 박사님 촬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가볼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노화를 예방하는 캉그린을 사용해 마일드 선크림을 만들어 봤는데요.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콜라겐이 쉽게 분해되고 피부 탄력이 떨어져 주름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광노화뿐만 아니라 열노화도 예방할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해서 선제품을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캉그린과 자외선에 의한 홍반과 염증을 억제하는 베지스탄 모두 논문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니 쇼핑몰에 오셔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샘플도 요청해서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